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이 1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네, 우리 수요기도회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회복의 기쁨이 있는 생명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오늘 또 회복의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생명사역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묵상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수요일에도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니 우리 나눔이 풍성해서 참으로 좋습니다. 9세기 북왕국의 시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 두 의인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운명을 걸고 사는 사람의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까? 그런 질문을 하고 그게 굉장히 예언자적인 질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학자들이나 혹은 기독교적인 인사들이 가끔 우리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하는 이야기. 어떻게 이 불신앙의 시대를, 이 가치관의 혼돈의 시대를 어떻게 이기며 살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이것을 선지자적인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성경으로 귀를 기울여 보면 북왕국의 시대, 즉 여호람의 시대죠. 아합과 여호람의 시대. 이제 가치관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들이 성행하면서 풍요와 다산과 또 물질 숭배의 정신이 그 시대를 덮고 있습니다. 나라는 결국 몰락해가고 이스라엘의 몰락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 시대에 웅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살까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제기를 하거나 그것을 선지자적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다시 사무엘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무엘의 대부이자 스승이었던 엘리 대제사장은 제사장이었지만 동시에 선지자 역할도 하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상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미래에 대한 제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제시라는 것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오늘을 비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을 켜니까 데스티네이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엘리에게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의 등불을 켜놓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불을 켜서 그 불은 길에 빛이 되는 거죠. 불을 켜면 길을 이렇게 밝혀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이 뭐냐면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길을 가면 그것이 길이 되고 그것이 해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탈출구가 되고 새로운 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길입니다. 엘리야는 바로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길을 가면 우리는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또 시험 중에 피할 길을 만나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까 할 때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안 그런다면 우리는 중앙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메인스트림이 뭔지를 알고 그리고 뭔가 혜택을 받고요. 경제적인, 교육적인, 문화적인 그렇지 않고 변방에 살면 따라지 인생이 되는 것이죠. 버림받은 들풀과 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걸로 살지 않습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는 무명의 이 동쪽 출신이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의 길을 보여주는 거죠.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잘 보여요 여러분? 예,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예, 여러분은 보이죠? 이것도 희미하다. 예, 이 검은 거는 엘리야의 활동 무대이고요. 하얀 것은 엘리사가 활동한 곳입니다. 엘리야가 태어난 곳이 어디라고요? 여기. 예? 예. 길르앗. 길르앗 써 있죠. 은혜로운 곳은 길르앗. 근데 길르앗에 예, 디셉이라는 어디 안 찍어놨죠. 어딘지도 모르니까. 예. 그래서 어딘지도 모르고 대충 요금방일 것이다. 뭐 그런 거죠. 산악 지역에 예, 수확한 촌사람이죠. 예. 그런데 엘리사는 좀 있는 집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있는 집안. 그러니까 요단강반에 예, 아벨몰라 여기 있는 집. 예, 풍성한 곳 이쪽에서 엘리사가 출신이고요. 여기서 엘리야를 만나고 예, 빨리 안 따라온다고 엘리야가 화를 내면서 옷을 집어던지고 예, 차라리 소와 함께 집에 있어라 뭐 그렇게 예, 그래서 엘리사가 상처를 예, 받았던 예, 그런 것입니다. 상처를 받아도 예, 우리 이제 걱정하지 않아요. 이번에 이제 우리 가정사역이 계속 있기 때문에 또 치유하면 됩니다. 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 우리가 예, 그런 거죠. 예, 그래가지고 뭐 그래가지고는 뭐예요. 예, 여기가 사렙다죠. 엘리야가 이쪽에 가서 사렙다 과부의 예, 그 어려움을 예, 살펴주고 치유했던 곳. 예, 요즘 우리가 묵상한 엘리사의 수넴 여인 여기죠. 예. 이 수넴은 여기 나타나 있지 않지만요, 이 예수님이 나인성의 과부 아들을 고쳐주고 살려주시잖아요. 신약 성경 읽기는 하세요. 예, 그 있잖아요. 근데 그 나인성이 이 수넴하고요 산등성이 하나 넘어서예요. 그래서 엘리사도 뭐를 했다? 예,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선지자가 아니고요, 생명을 실제로 살리는 사람이 선지자라고요. 예, 예수님은 종파를 창시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기자회견하면서 무브먼트를 일으킨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그냥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예, 이게 보세요. 지금 이 그림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흙과 백이 이 요단강과 이 갈릴리 바다와 사해를 중심으로 여기 부엘세바, 엘리야가 약간 낙심했던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 250km 약속의 땅 전체를 누비고 있는 길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세요? 하얀색과 검은색이 이 선지자 둘이 길을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고 그들이 말씀과 함께 그냥 하루하루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어디로 가요? 길갈이 길을 가니까 길갈이 여기죠. 네, 길갈입니다. 아, 길갈이고 요단강 건너 길갈이죠. 길갈이고 여기가 베델이고 여기가 여리고예요. 여리고에 물을 고치는 거죠. 그렇죠? 여기 베델에서 엘리사가 또 모욕을 당하죠. 대머리라고 동네 건달들이 그래서 크게 상처를 받은 사건이 네, 이 베델이고요. 그래서 길갈에 있다가 또 갈멜산에 있다가 하여튼 이 오지랖이 넓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갈멜산에 있다가 길갈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중간에 이 엘리사가 기적을 이렇게 일으키는 거예요. 저는 이 기적을 사랑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불렀고 세상의 기적과 구별하는 법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왕국에 다 이제 넘겨주고요. 북왕국의 시대,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대도 그런 가치관의 혼돈, 물신숭배, 또 세상이 모든 것을 우상으로 여기는 물론 트렌드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또 뭐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시대, 포스트 코로나, 온갖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뭐 새로운 젠더의 시대, 그런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있지만 이 시대를 어떻게 살까 하는 거예요. 근데 북왕국 시대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려운 시대, 기근이 들고 환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부동산 투기는 성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빈부의 격차도 극심했고요. 가치관의 혼란도 심각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거기를 살까? 하나님의 구속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속삭이면서 말씀해 세미한 음성으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을 내가 7천명이나 예? 7 곱하기 천이잖아요. 완전수의 완전수예요. 이 완전수가 되는 7천명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들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는 하나의 표지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구속사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 때문에 가끔 근심이 들긴 하지만 나는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물질에 늘 매여 살아, 스스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구속사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그렇게 격려해 주세요. 그래야지 뭐... 집사님도 참 알고 보니 시험이 많네요. 뭐 나도 그런데 자꾸 이게 이상하게 초겨울 되니까 더 처지고 이렇게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아 집사님도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제가 영과 진리로 생명의 주를 예배하라 2022년 표어를 정하고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 교회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서 교회 표어들을 미리 정했어요. 미리 정해야 우리가 칼렌더를 만들 때 교회 표어를 넣거든요. 그래서 12월 거를 한번 쭉 또다시 정하면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하니까 너무 은혜가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지난해에 그거를 하면서 올해 2021년에 꼭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이루어드리고 싶은 우리 교회의 소원 해가지고 일곱 가지를 쭉 썼어요. 근데 그거를 오늘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다 읽어봤는데 거의 다 이루어진 거 있죠. 물론 500명 365일 큐티와 인증 그것도 들어가 있고요. 예, 제자 훈련 그 목회자 2차 세미나 코로나 중에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일곱 가지 소원을 쭉 적었는데 30개 교회 우리가 큐티 세미나 해주는 것도 그렇고 예 그런데 거의 다 이루어진 거 있죠. 너무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않고 올해는 쉬어가 코로나고 뭐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들 니들이 좀 안 나대주면 세상이 잠잠하잖아. 한국에서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도 이 교회 무슨 연구소에서 그런 얘기를 자꾸 해요. 예, 교회가 이웃사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들만 모여서 헌금 거두려고 모여갖고 예배한다고 자꾸 와서 밥 먹고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코로나가 되고 니들 좀 예배 좀 쉬었다 하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올해는 쉬어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병원이 쉬어가요 여러분? 구조대가 쉬어갑니까? 군대가 쉬어가나요? 학교가 쉬어가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외로워서 모인 게 아니잖아요. 외국에 있으니까 전화번호부가 필요해서 모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는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있는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쉬어가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어렵게 했나요? 그렇지 않죠.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소원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도 그렇게 갈 겁니다. 네. 세상 사람보다 더 합리적이고 그들보다 더 부지런하고 그들보다 더 우리는 안전과 이웃에 대한 배려가 더 깊으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목표를 향해 달려갈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무슨 우리가 그러려고 구호를 내세우고 막 기자회견을 하고 그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다 보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어떤 저항운동, 레지스탕스 운동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길이 다른 거였어요. 다른 길을 가다 보니까 바알에게 부러워할 것도 질투할 것도 아쉬워할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이 뭐가 좋아요? 뭐 걱정거리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휴가를 가려도 어디로 가는데 뭐 어디로 갈까 옷을 무엇을 입고 갈까 막 그렇게 하려는데 막 큐티 빨리 올리래. 그래서 그래 그거 지금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 큐티만 빨리 올리고 어제 큐티 올리고 있으니까 또 나눔을 올리니까 그래 나눔을 좀 한번 읽어보고 그렇단 말이야. 그래 그러다 보니까 또 기도 제목을 나누자고 해서 기도 제목 근데 휴가 갈 때 옷 입을 거 지금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휴가 시간이 딱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에라 모르겠다 아무거나 입고 가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옷을 벗었습니까? 그렇다고? 예? 그렇다고 여름에 겨울 파카를 입었습니까? 그냥 대충 입었는데도 뭐라 그래요? 코디를 누가 했어요? 안 했는데요? 근데 멋지네요. 나도 그런 거 입을 걸 그랬네. 그냥 어떻게 대충 걸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나를 코디를 했구나. 그죠? 그 말씀하다 보니까 지금 정신이 없어서 입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코디를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코로나가 뭐 옆집까지 와가지고 막 걱정이 되려고 했는데 또 막 어떻게 말씀 빨리 올리고서 그 다음에 걱정해야지 하고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내가 아까 무슨 걱정했었지? 아 맞다 코로나. 근데 그 다음 일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스피드가 우리의 걱정의 스피드를 초월해 가버리는 것입니다. 암송은 우리들의 생각을 초월하는 거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걱정의 스피드, 인생의 그 생활고의 스피드를 하나님의 말씀의 스피드가 앞둬요.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 성경전서 그리고 찬송가 악보도 없이 글자만 써있는 그 성경 가지고 틈만 나면 밥 일찍 해결하고 교회 가서 예수님 이야기 우리의 인생하고 별 상관도 없어 보이는 예수님의 이야기, 저 먼 곳의 선교지의 이야기 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시름을 잊고 삶의 애환을 잊고 그러면서 그들의 보잘것없는 삶의 그 바운더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약속의 땅으로 바꿔갔어요. 여러분 이게 길이에요, 길. 그래서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들의 길이 있는데 오늘 그 북왕국의 사람들의 이야기의 길에는 생명 살리는 이야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이야기. 그것은 거대한 병원이 있고 큰 생명연구소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대안학교 교육시설들이 쫙 있어서만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으면 좋아요. 필요하죠. 전에 김용희 선교사님이 캐나다에서 같이 집회하면서 그 복음 뭐죠 그 선교회 이름이 어쨌든 그 복음학교 뭐 복음 사역하는 김용희 선교사님의 훌륭하죠. 예, 그 거기서 대안학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선교적인 정신으로 복음을 위해서 그는 청소년들에 대한 대안학교를 세운다.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 다음에 한숨이 나는 거예요. 하나 세운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그 나머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물론 그들이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인재들을 기르면 되죠. 그러나 학교를 하나 세운다고 해서 턱도 없이 부족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운동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간다는 건요, 너무나 역부족이고 부족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학교를 세우고 무브먼트를 일으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든지 생명의 하나님 그 마음을 담고, 그리고 한 생명을 살리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그 사명감과 간절함이 있으면 어디서든지 생명의 이야기를 써나갈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엘리야가 학교 세우고 엘리사는 그거 기초 썼다가 가버렸을 거예요. 맞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학교 터만 남아. 그러기에는 세월이 너무나 급하죠.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생명 살리는 이야기를 그는 쓰는 것입니다. 물에다가 소금을 뿌리면서, 그리고 기근의 시대에 선지자의 생도들이 빈부격차가 커서 왕과 귀족들은 말에게 먹일 좋은 물을 찾아다니고 있을 때에 선지자의 생도들은 그 사회에서 언저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을 것이 없는데 때는 바야흐로 첫 열매가 거두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두던 시절은 곡식이 풍성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에 가서 들풀을 뽑아다가 끓여서 먹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면서. 그랬더니 들 외에 그게 뭐냐면 소돔 사과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맹독성의 노란 참외 같은 열매, 그게 꼭 과일처럼 보이니까 그걸 갖다가 끓였는데 그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설사도 유발하고 이런 위장장애를 일으키니까 못 먹고 굶주렸는데 그런 게 들어가면 거의 치사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솥에 독이 있나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며, 가루가 그게 무슨 가루인지 모르겠어요. 소금이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루를 변화시키셨을 거라는 우리가 생각도 하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길을 가는데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 구원의 기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머니는요, 의사보다 훨씬 더한 의사입니다. 의사들은 시간 약속 잡아가지고 가서 맞는 약 지어줘야 낫지만 어머니는 소용없어요. 이마에다가 찬송 얹어가지고 열 떨어뜨리고요. 예. 그리고 찬송 불러서도 열을 쫓고 두려움도 없고 업어서 안아서 잠을 자지 않고 의사보다 어머니는 홀라요, 여러분. 사랑하면 의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이 있어야 사회사업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세상에 확산시킬 수 있다 하지만, 빌 게이츠가 빌 게이츠 재단을 만들고 그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2012년에 은퇴했나요? 그러면서 그가 제3세계, 정말 빌 게이츠 훌륭한 사람이죠. 그래서 말라리아 퇴치, 그 다음에 바이러스 퇴치, 제3세계의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위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애를 쓰고 애를 쓰고 애를 쓰고, 그는 멀티태스커이고, 그 빌 게이츠 다큐멘터리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는 He's got the same 24 hours in a day that the rest of us have. 왜 갑자기 영어를 하고 그러냐고요? 영어 다큐멘터리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말이 좋아가지고 제가 그걸 몇 번을 봐서 그래요. 그는 우리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하루 24시간을 똑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시간을 정말 정말 쪼개어서 정말 그렇게 애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모든 시간을 정확하게 하고 자기가 계획한 것들을 정확하게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말라리아 그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빌 게이츠 재단이 돈을 쏟아부었는데 아직 못 만들었어요. 아직요.
구조적인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빌 게이츠가 말라리아 백신 만들기를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아프리카 가는 거잖아요. 선교사들은 그냥 아프리카 가는 거예요. 말라리아에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우간다 선교사님처럼 3종 세트, 예, 열대병 3종 세트를 한꺼번에 걸리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생명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이 엘리사의 사역은 처음에 우리가 네 가지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예. 그 물을 거친 이야기, 또 그 빚을 갚아준 이야기, 또 여기에서 그 아들을 살려낸 이야기, 지금 선지자의 생도들의 이 국의 독을 제하고 그들을 선지자 100명을 예, 배불리 먹게 한 이야기, 이 기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기적 이야기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기적이다 그게 아니고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그 모든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어떤 일이 생겨도 그것은 생명의 기적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보면은 어디 한 군데에 계속 머물러 있던 게 아니고요. 그 기름병에다가 기름을 담을 때는 엘리사는 심지어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사라졌구나.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저 위에 갈멜산에 있다가 저 밑에 길갈에 있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길을 떠나고 나그네고 정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지역의 토나 부자나 유력자를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길 가는 일, 구름에 달 가듯이 길 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기가 안 좋을 때나 돈이 없을 때나 몸이 좀 안 좋을 때나 나그네 되었던 우리를 통해서 거류민과 나그네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를 주셔서 생명사역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초라해지지 마세요. 그리고 스스로를 낮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다음 그의 기적은 필요를 채우는 기적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라고 구별했습니다. 지난주일에 필요를 채우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필요란 채워지지 않으니까 궁극적으로.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기적은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숨을 못 쉬는 사람에게 이 숨만 쉬어지면 기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인공호흡만 해서 숨만 쉬어져도 그 사람이 살아나요. 그건 많은 기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기적은요 많은 걸 필요로 하잖아요. 인공호흡 한 번, 손 내미는 일 하나 한 번, 그리고 조그마한 섬김 함께 해주는 것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생명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공감과 격려 한마디, 축복 한마디에도 우리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또 살아나는 기적과 살리는 기적을 구별했습니다. 내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은요 여행스러운 잘 일어나지 않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살리는 기적은 예, 살아나는 기적은 안 되니까 자꾸 원망하게 되지만 살리는 기적은 나를 드리면서도 감사하게 되는 엘리사의 기적은 살리는 기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잠재우는 기적과 깨우는 기적으로 구별된다고 그랬어요. 마취제 그리고 안정제 생각에 관심을 돌리고 중독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근심을 잊고 세상의 시름을 잊으려는 세상의 기적은 그러나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각성시키고 깨우지만 그러나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사역 안에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올 겨울에 잘 각성되기를 바랍니다. 잠도 못 자고 걱정만 딛다 하는 각성 말고요. 네. 말씀 앞에 잘 깨어있어서 예,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자기의 상황과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그것에 대해서 막 늘어놓을 시간이 없어요. 아, 그것도 오픈하니까 늘어나야죠. 하나님 있잖아요.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얘기를 하려는데 아, 아니야. 근데 지금 말씀을 깨닫고 그게 굉장히 있었어서 하나님 잠깐 기다려야 돼. 그 얘기 조금 하고 이 소세 죽음의 덕이 있나에 대해 지금 그걸 내가 묵상해보니까 지금 이런 건데 하다 보니까 아, 지금 내 얘기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조금 더 있다 하고요. 그 다음 발 살리사 그거를 말이죠. 얘기하다 보니까 아, 그 다음 우리 지금 신호하고 전화한 얘기 좀 내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다 못했어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사로잡히다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의식이 각성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예민해지고 그래가지고 불안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쪼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넉넉해지고 말씀 앞에 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그런 일이 막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표정을 봐야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지금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를 채우는 기적, 살아나는 기적, 그리고 잠재우는 기적, 다 뭐가 필요해요? 말은 기적이라고 붙여놨는데 돈이 들어. 다 돈이 들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적들은 뭐냐면요, 돈이 필요한 기적이에요. 그런데 생명 살리는 기적, 돈 별로 안 들어요. 예. 그 다음에 살리는 기적, 이거 별로 돈이 안 들어요. 돈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 그리고 깨어나는 기적, 이거 돈 드는 거 아니에요. 깨어나는 기적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그리고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복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요청되는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나잖아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잖아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들은 믿음으로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녀들이 믿음으로 죽은 자의 부활을 미리 맛보는 은혜를 주셨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맛보면서 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사역 안에 살면 주님께서 우리 죽은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바로 그러한 생명사역을 감당했고 그 생명사역은 예수님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또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 하나님은 우리들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신데 그러나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사랑의 기적을 이뤄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교회 봉사라고 말하지 않고 뭐 지겨운 성가대, 끝도 없는 교사가 아니라 생명사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어쩌다 보니까 팔자가 그래서 디아스포라 목사로 20년째 성도들이 지겨워하는 줄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아니고 저는 생명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여러분.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말씀을 우러러 이런 생명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흘러가기를 구하고 또 구하며 그 생각을 하면 좁았던 가슴이 펴지고 호연지기가 생깁니다. 주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생명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아,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부여하며 놀라운 일입니다. 가정을 살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그리고 낙심한 우리의 옆에 지체를 손잡아 일으키고 은과 금이 내게 없지만 그것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대속의 이름으로 그 생명 말씀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잡아 일으키노라.
그러면 하나님은 디테일하셨어. 오늘 말씀 보면서 너무 통쾌해요. 그냥 국에다가 뭐를 썰어 넣고 막 들 외가 나오고 야, 그 뭐. 여러분이 그 요리 프로그램을 보려면 신이라는 이유는 디테일해서 그래요. 뭐 첫 술 한 숟갈 반에 이거는 재밌잖아요, 그죠? 근데 뭐 아무 대충 한 통 넣고 뭐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요리사도 있긴 있지만 재밌으라고 그러는 거지. 사실은요 정확하게 그래가지고 타이머를 제 아는 그 독일 친구는요 그 스파게티를 날마다 끓이는 것 같아요. 그 집은 스파게티밖에 안 먹어요. 근데 국수 끓이는데 그거를 꼭 타이머를 재가지고 하더라고. 내가 야 그거 타이머를 꼭 재네. 이게 중요하대요. 중요하대요. 타이머를 해가지고 딱 몇 분 재가지고 해가지고 따르르 하면 빨리 그게 왜 재밌을까 생각해보니까 그 타이머 때문에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기적은 디테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아, 나하고 약 아, 1.25kg만 같이 가주실래요? 그럼 내가 아, 2.5kg를 갈게요. 아, 그러면 사랑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부족한 음식이 풍성한 음식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100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감초가 또 끼죠. 예? 누구예요? 아, 돈키호테의 조교가 누구죠? 산초. 예, 산초죠. 산초. 예, 산초. 예, 저 자꾸 엉뚱한 얘기야. 예, 그리고 셜록 홈즈의 조수는 누구예요? 예, 왓슨 박사. 의사긴 한데 좀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뭐 이게 그렇게 될까? 뭐 하듯이. 예수님이 할 때는 또 빌립이 아, 이게 될까요? 그런데 엘리사에게는 또 예, 게하시가 껴가지고 아, 이렇게 될까요? 예, 부목사님들은 그런 역할 하면 안 돼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엘리사 선생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왓슨 박사 역할을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옆에 비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은 이루어집니다. 어려운 시대 먹거리가 없고 첫 곡식이 나던 때에 기근이 극심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처럼 혼인잔치의 기쁨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 붉은 예수님의 기쁨이 가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기쁨이 가득합니다. 11월 12월 그런 기쁨이 역설적인 기쁨이 가득하고 주님이 2022년에는 우리를 웃게 하시리로다. 우리의 가정에 회복을 주시고 우리의 예배에 풍성함과 부흥을 주시리로다. 생명사역은 멈추지 않고 달리고 하나님께서는 디테일하게 우리들을 타이머로 깨워가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나타내 주시리로다. 유럽의 300 디아스포라 교회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는 교회들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숫자도 아니에요. 디테일하게 섬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 채우고 또 남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 이룬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더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전에 이강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예, 목사님들을 재교육하는 바나바 훈련원을 하다가 은퇴하고 지금은 이제 사진만 찍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우리가 조금만 정직하고 조금만 진실하기만 하면 이렇게 열매 맺을 게 많은데 2000% 동감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진실하고 조금만 정직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사랑의 기적이 너무나 많은데 이 사실이 우리를 애통하게 하고 또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역들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사역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기적의 주체자들입니다. 기쁨으로 그 길을 함께 하십시다. 서로 격려하고 하이파이브하고 하이파이브하고 허깅하고 코로나 지나가면 그리고 그 길을 기쁘게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